중국 사람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피 뽑힌다. 이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거든. 중국의 화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중국 화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양아버지도 많이 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한테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자로 맞추세요, 박자로. 안녕하세요. 남남공녀의 김종필,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벌써 4월도 이제는 마감을 달리죠. 북한 붕괴론, 네, 벌써 이제는 6부까지 왔습니다. 북한 붕괴론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가 꺼내든 게 작년에 김정은 사망설 돌면서 그때 내가 꺼내든 건데, 그때 당시 이걸 꺼내들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때 처음으로 많은 이슈들이 떠올라기 시작했어. 그래서 북한 붕괴라는 이 시점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비하냐 이러면서 진짜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된다 막 이래서 내가 그때 붕괴론을 꺼내들기 시작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북한의 붕괴 무슨 문제 생각하는 하고 지금 한국의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봐야겠다. 너무나도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북한 군 경험자로서 내가 겪었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한국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분명히 같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가 공유를 하게 되면 한국 분들이 입장에서 북한에 있었을 때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또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런 의도에서 내가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진짜 붕괴됐고 지도자가 진짜 죽고 북한 군부가 그 틈에 쿠데타를 정말 일으켜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붕괴가 됐을 때 북한의 지도부라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가 우선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작정 북한이 붕괴되면 무조건 한국의 편을 든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반한 감정이라는 상당히 수위 높은 교육을 1, 2년도 아니고 반세기 넘도록 70년이 넘도록 그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해서 무조건 한국을 선택한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제대로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중국하고 혈맹관계였고 지금까지 원조도 중국에서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6.25 전쟁 당시에 교육 받을 때의 중국을 보는 시각하고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서 북한 주민들과 당기관과 조직들에게 중국에 대해서 교육한 거는 두 개의 중국을 교육해줬다고 나는 말하고 싶거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사회, 북한 군부가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북한 사회에서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난 고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 문제를 한 번쯤은 이 북한 붕괴론을 얘기할 때 다뤄야 되지 않냐?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 문제를 건넸는데 첫째를 여기서 한국을 선택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한 감정이라는 아주 난이도 높은 오랜 지속적인 정말로 나쁜 교육이 오랫동안 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았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많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지까지 지도자가 있어서 거기에 뭉치는 이러한 지도체계체 그런 체제를 했다면 한국은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 정부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 왜냐면 확실한 누구의 여지까지 수령 지도 체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정치. 그렇지. 탈북민들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의 선거를 이해를 못했고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문제에서 이 선거 관련해서 문제를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황당했거든. 내가 2009년도에 왔는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그 선거 당시에 안 참가했거든. 그런 선거에 내가 왜 참가하냐고. 그랬어?
어, 나 그때 안 참가했거든. 당신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갔지. 아, 집에서 당신이 혼자 갔잖아. 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해가 민영이 출산하는 해였잖아. 그 지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다. 그 다음에 내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에 아 내가 국민으로서 이걸 해야 되네. 이런 문제가 한국에 왔지만 그 선거에 관련된 문제는 나처럼 생각하는 탈북민들이 그때 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탈북 단체장들이 모임을 할 때 탈북민들도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권리가 뭔지 자체를 이해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싶거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령 지도 체제로 살면서 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첫째, 이 문제에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 반항감도 있지만 그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중국의 문제야. 한국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잘 적응시키면 이해도는 될 수 있어. 중국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그 불안감은 이 지도부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은 분명히 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칸이의 입장에서 중국을 그러면 쉽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중국 선택 가능성은 정말로 10% 미만이라고 보거든. 근데 한국분들은 생각보다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 북한이 중국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중적인 교육을 해줬냐. 나는 이 얘기는 이번 시간에 좀 꼭 해드리고 싶거든. 왜? 6.25 전쟁에서의 중국이 등장은 우리 인민의 형제이며 우리 인민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우리의 형제이다. 혈맹이라 하잖아, 혈맹. 이런 혈맹이라는 단어를 난 한국 와서 처음 들었어. 북한 안에서 혈맹이라는 단어보다도 형제이고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다 라고 6.25 전쟁 교육할 땐 분명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해. 그래? 혈맹이라는 단어 자체를 애초에 혈맹이 뭔지 몰라가지고 혈맹이 뭐지 뭐지 이러고 있다가 나는 나중에 이해했거든. 북한은 대체로 순수한 단어를 많이 써. 조선말 그대로의 단어를 많이 써. 그냥 이웃, 친구, 형제 이런 간단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은 글로벌하게 조금 다듬어진 단어를 많이 써. 미국에 쓰는 단어에다가 한국의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합작이 된 단어를 많이 쓰거든. 동맹국이 뭔지도 한국 와서 알았어. 북한에서부터 그런 단어를 알아온 거 아니야. 북한에서 그런 단어 웬만해 안 쓰거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군부의 입장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나는 지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 바로 그 단어가 나아가게 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북한 붕괴론 5부에서 말할 때 나중에 통일됐을 때 한국에 대한 반항감정 문제라든가 다양한 왜곡된 역사 문제를 빨리 북한의 전기가 먼저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TV로 많은 정보를 보게 할 때에도 이러한 언어 선택 문제는 분명하게 잘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해 아무것도 못하지. 단어 선택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형제이고 친우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민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우리의 형제이다 라고 배워준다면 어릴 때 배운 교육이거든. 근데 나중에 점차 크면서 첫째로 역사 교육할 때 또 다른 교육이 들어오는 거야. 중국은 이렇게 우리 땅을 침략을 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로부터 고구려를 많이 침략을 했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야, 6.25 전쟁 때는 이렇게 배워주고 역사 시간에는 또 이렇게 배워주네. 이게 조금 혼란스러웠거든. 그때 어릴 때.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 이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청진하고 경성에 무슨 바람이 불어 화교들을 경계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화교들을 왜 경계하냐면 그때 화교들이 중국의 자본주의 물을 많이 들어와 오면서 화교들 집에는 사람의 피를 빼가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중국에다 팔아먹는다. 그 아이들의 피로 해서 자기네 이런 피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대. 그러면서 그때 양아버지네 집에 입양돼 갔는데 양아버지가 그때 나보고 울더라고. 어느 경성 어느 동네에 가면 거기는 화교 동네니까 거긴 가면 안 돼. 양아버지한테 경고를 받았거든. 왜냐면 그때 몰래 시내 나가지고 앞머리만 빠마하고 들어왔거든. 그랬더니 양엄마가 그걸 뽀로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야. 그랬더니 그날처럼 밥 먹는 자리에서 그때 9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경성 시장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중국의 이런 악세사리라든가 화장품이 그때 금방 북한에 들어왔을 텐데 그걸 사겠다고 그거는 장마당에서 못 팔게 하고 그냥 집에서 팔았어. 처음에는 중문부품이 장마당에 못 나오고 그러다가 중국집에 그 사러 들어갔는데 들어간 친구가 안 나오는 거야. 내 친구 여기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이랬더니 우린 분명히 나갔다고 이래서 이 친구가 안전부에다 신고한 거야. 그래서 안전부가 그 들이치니까 그 지하에다 이 여자애를 까꾸로 매달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받고 있더래. 그때 당시 우리 거기에서 소문이 났어. 중국 사람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피 뽑힌다. 이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거든. 중국의 화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중국 화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양아버지도 많이 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한테 많이 했어. 그래서 중국 물건을 많이 쓰는 애들하고는 친하게 놀지 마라. 돌아가신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어. 그때 당시 6.25 전쟁의 교육에서 배웠던 중국이란 정말로 형제이고 우리 인민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중국의 문제를 교육받은 거하고 실제 생활에서 배우는 중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때 나도 혼란스럽긴 했어.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잠깐 배우는 거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중국이란 문제를 접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싫어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것이 북한 사회에 오랫동안 배겨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중국은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금수강산 삼천리라고 말하거든. 북한은 항상 그 이 한반도 땅을 금수강산 삼천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또 다른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북한의 3대 주적을 말한다면 외국 주적만 3대 주적을 말한다면 제일 먼저 미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등장하지 그 다음에 중국이 등장하는 거야. 중국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실제 거기에는. 근데 공식적으로 주적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일본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이 들어가는데 소련은 한 번도 등장 안 했어. 근데 중국은 항상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소련을 바라보는 문제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문제는 분명히 달랐어.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바로 이런 밑바탕에 북한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반드시 깔려있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되면 좋지만 해방 전 그때는 비록 일제치하였지만 그 전에 조선, 고려 다 한민족으로 하나로 살았단 말이야.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 또 중국에 너무 억압당하면서 중국에 눈치 보면서 살았어 우리 민족이. 그 중국은 그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이 얘들은 내 손아귀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저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저 나라가 내 수하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를 여겨왔어. 그래서 지금 북한에 중조 뭐 우위교 해가지고 압록강에 다리 있고 그 남북한의 6.25 때 그 뭐 항미 원조 해가지고 뭐 혈맹이니 어쩌냐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중국이 그냥 북한을 도와준 게 아니라 북한 땅에 미군이 가면 자기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자기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을 지키려고 한 것이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야.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진 사람은 아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만 빼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얽혀있는 사람 빼고는 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중국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현재 남북한 분단 상황을 가장 즐기고 이익을 취하는 나라가 중국이야. 우리는 남북한이 중국을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할 거야. 그건 똑같아.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을 선택할 일은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데 한국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주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일본하고 중국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동일한 시각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들어.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피해를 줬잖아. 일본은 임진왜란 일으켰지. 그 다음에 또 일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했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또 지배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본과 중국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참 할 말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댓글 남기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장문의 글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때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때는 제가 성의껏 서로가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통일이란 문제도 바로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통일이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숙명이죠. 숙명과 같은 이 통일에 관련된 문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남남북녀의 이 심정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도 좋지만 영상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